잘 아시겠지만 2부 순서에서는 사전에 함께 논의한 그 서너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 질문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새롭게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서울대 의대의 정준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김현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어떤 연구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주로 그 단백질 약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초대받았던 이유는 제가 만들고 있는 단백질 약품이 주로 지향하는 곳이 대부분 막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초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은아 교수님도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막단백질이 진핵세포 내에서 어떻게 생성되어서 그 안의 소기관, 소포체나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수송되고 이제 막으로 삽입되는지에 대해서 진핵세포인 효모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강연자이신 윤태현 교수님한테도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강연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스네어 단백질들을 비롯한 막단백질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 어떤 분자 메커니즘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물 물리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아까 스네어 단백질을 뭐 끊고 다시 이렇게 찍고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를 좀 만 분리해서 보는 방법을 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다 막단백질을 연구하시지만 이렇게 집중하시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요. 또 이따 그 질문해 주셨을 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 전문 분야 생각하시면서 이따 질문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목 되게 좋죠. 세포막, 어머님이 누구니? 또는 세포막 씨 언제부터 똑똑했어요? 하는 예, 작업 멘트로 오늘 첫 번째 주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좀 세포막 들었을 때 좀 어려워서요. 이런 작업 멘트를 걸면서 세포막이랑 좀 친해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근데 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들을수록 DNA 들을 때 아, 좀 이해하는 것 같았고 RNA 들으면서 아, 그래도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단백질 들으면서부터 좀 어려워지더니 오늘 오니까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했던 강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분 선생님께 굉장히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DNA, RNA, 단백질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해서 오늘 세포막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관계라 그럴까요? 아니면 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는 DNA는 DNA 따로, RNA면 RNA 따로 해서 무슨 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세포막이 나오니까 이제 공간 개념이 조금 생기게 돼서요. 아까 그림에서도 좀 보여주셨지만 도대체 DNA는 핵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다음 RNA는 도대체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또 세포막은 또 그다음 어디 어느 정도의 그 멀리 떨어져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포 안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배웠던 거에 어떤 공간적 구성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기능까지 같이 합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먼저 해 주실까요?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자과 출신이 이걸 설명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핵 안에 DNA가 잘 고이 모셔져 있고요. 진핵세포에서는. 근데 이제 그 DNA에서 먼저 RNA가 그러니까 핵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RNA가 핵 안에서 만들어졌지만 핵 바깥으로 이제 수송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ER 근데 ER이 아까 근데 그 주름진 것이 핵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NA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라이보좀들이 아까 큰 머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얼른 잡아가지고 이제 아미노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테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녹는 단백질들은 이제 뭐 나오면서 그 3차원 이제 제가 김성훈 교수님 그 강연 제목이 3차원의 마법사인데 그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3차원의 구조가 형성되고 이제 그다음에 막단백질들은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연구가 됐는데 김연아 교수님도 많이 연구하시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그
라이보점에서 리보솜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면서 어떤 이제 막으로 어딘 들어가고 어디는 계속 지나가고 뭐 이런 걸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막단백질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RNA가 리보솜제 가지고서 단백질 결합할 때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결합을 할 때 그 아미노산들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이제 그런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고 저희 또 세포에서도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그 이제 바깥에서 오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수송 막단백질이 이제 세포막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tRNA에 결합이 돼서 이제 그 메신저 RNA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전사가 되는 게 이제 세포 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소포체로 가는 그다음에 이제 막단백질로 가는 세포막으로 박히는 그런 단백질들은 이제 ER에서 그 합성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세포질에 대해서 그 세포질이 그냥 이렇게 물이랑 뭐 이렇게 대충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아미노산이랑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다처럼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이 유연한 동시에 되게 아주 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인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일체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다 아까 지금 김연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기 대문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막단백질 대문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예를 들어 닭가슴살 먹으면은 소화를 다 해서 아미노산 만든 다음에 그 수송을 통해서 세포 그 막단백질한테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세포 관찰하면은 보통 그 상피 세포 이런 거 관찰해 가지고서 뭐 양파 세포나 아니면 상피 세포 관찰해서 세포랑 세포가 다 붙어 있어서 이렇게 밀집돼 있는 그런 세포들을 많이 관찰을 했는데 근데 아까 수송 말씀해 주시면은 바깥이랑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배운 그 그림에 따르면 세포 바깥은 또 세포고 세포 바깥은 또 세포인데 그럼 세포끼리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수송한다는 게 세포 내 수송도 있지만 세포 바깥으로 수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셨던 그림은 저희 피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층은 보신 것 같이 일종의 그 세포들이 한 그 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진피라고 부르는 조직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세포가 이렇게 밀집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거미줄 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물질 사이에 물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세포가 이렇게 둥둥 떠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떠있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 그 바닷속에 진짜 떠있는 모처럼 돼있는 비슷하다고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대충 좀 이미지 잡히셨어요? 그 세포에 대해서.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포 내에 보니까 뭐 핵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각각의 막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세포 큰 세포의 막이랑 그다음에 뭐 핵이라든지 뭐 리보솜이 이런 거의 막이랑 이런 것들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세포의 기본 구조는 그 이중 지질층과 이제 막단백질이 있는 거는 같은데 이제 세포 안에 소기관에서 미토콘드리아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 지질층이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이중막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의 막은 그 소포체의 막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제 안쪽이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접혀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folded 돼 있는 스트럭처로 이제 ER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나 저기 핵막 같은 경우에는 이중 지질막이 두 번 있다. 이중이 이제 이중이 중요하니까 너무 헷갈리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 이중 지질막은 이제 그 지질 분자가 위아래 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두 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막은 최외곽에 세포막은 한 번 있는데 이중 지질막이 세포 속인관 중에는 그런 이중 지질막이 이렇게 그 두 번 돼 있다. 그럼 오히려 더 단단한 건가요? 아마 그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원래는 일종의 균이었다. 근데 그 균을 저희 그 진핵세포가 잡아먹어서 공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마이토콘드리아 원래 그 균이 가지고 있던 맛과 그걸 잡아먹었던 세포의 막이 두 번 있게 되는 거죠. 정확한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학설로 있지만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세포 진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연결해가지고서 세포막은 진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궁금증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 바로 언제부터 저렇게 똑똑하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원시적인 세포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분자 아주 단순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 분자가 이렇게 소수성도 가지고 있고 친수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질과 같은 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다음에 그 양이 많아지면서 그 윤태영 교수님께서 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그런 베시클을 만드는 힘이 있는데 이제 양적으로 많아졌을 때 어느 순간에 얘네가 이제 딱 그런 주머니를 만들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거기에 이제 딱 캡처가 되고 바깥과 안이 분리되고 이제 그 다음에 소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막단백질이 진화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 지금 세포 안에 담겨져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막단백질 아니 저기 세포막을 하는 그 물질들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농도가 좀 높아져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애들을 샥 싸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생명의 기원은 글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아직 잘 이해가 과학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가장 큰 그 단점은 이게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 김연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아마 이제 과학적으로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 생각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김연아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계속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엄청난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가정 이제 과학에서 믿는 건 오랜 시간을 걸쳐 가지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특히 생명의 기원 이런 특히 세포막이 돼가지고 그럼 그때 벌써 그런 이런 프로테인을 단백질을 만드는 시스템이 그럼 벌써 다 있었다는 얘기인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직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맞지 않나요? 아직도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이제 지금 세포막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세포막의 현재와 미래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벨상 위원회가 사랑한 세포막이라는 주제로 막단백질의 오묘한 매력에 대해 한번 이렇게 빠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처음 그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노벨상 위원회가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도 이 세포막 연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연구가 안 되는 세포막 연구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막단백질이 이제 세포 내에서 한 30%의 단백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단백질 구조들이 풀리고 나면 이 단백질 구조들을 다 이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친수성 단백질의 구조에 비해서 막단백질의 구조는 여전히 1%가 안 되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단백질 구조가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처음 밝혀졌는데 그에 비해서 막단백질의 첫 구조는 1980년대 중반이 돼서야 이제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이 넘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그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단백질 아까 처음 연구가 이게 구조가 풀린 게 50년 됐는데 막단백질은 30년이나 뒤라고 하셨는데요. 막단백질 연구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랬나요? 저도 이제 강연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그 김성훈 교수님이 그 제목을 참 잘 주셨어요. 3차원의 마법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3차원 구조를 정확하게 가져야지만이 그 단백질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단백질이 그 3차원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수성, 소수성, 친수성이 아주 복잡한 환경이 5나노 안에 직접된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 지질 이중막을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그 구조가 정확하게 형성되고 기능도 발휘하게 되는데 이거를 세포 밖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좀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게다가 구조 생물학을까지 하려면 이제 구조 생물학이 거의 이제 그 저희가 생화학을 하게 되면은 그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고순도로 정제를 하게 되면 구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단백질은 어려운 것이 그 구조가 이제 막단백질 구조가 있고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 그 세포막이 감싸야 되고 그럼 그 다음 단백질이고 세포막이 감싸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이렇게 고도로 직접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포막이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잘 이렇게 뭐랄까 그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잘 정렬이 안 되고 계속 뒤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상원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그 구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그 85년에 어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백질은 워낙 안정해가지고 세포막을 벗겨도 구조가 유지되는 단백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처음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멤브 그 세포막이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를 얻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노벨상 받으시는 거죠 이제. 노벨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막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생리적인 이유를 하나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외부의 자극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그 종류가 많은 게 사실은 후각입니다. 이 후각의 대부분 GPCR이라고 부르는 저희 수용체를 수백 종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종류가 수백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맛은 네 종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따라서 대개 보면 그 후각을 지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지배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1층 매장에 대개 있는 게 향수 매장입니다. 그래서 대개 들어가서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으로도 이 막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정준호 교수님이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후각도 막단백질이 담당하고 사실은 시각도 막단백질에서 나오는 거고 청각도 막단백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 그 감각이라는 것이 막단백질에 의해서 지금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물리적 환경과의 소통도 네네. 막단백질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아까 강연에서 사실은 앞부분에서 지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막단백질 얘기하면 지질이 조금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지질도 노벨상을 받았나요? 세포막 지질 그러니까 연구 같은 것도? 지질이 막단백 세포막을 그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지질도 있어서 그런 수용성 그런 비타민 같은 것도 이제 지질이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이제 막단백 아니 세포막에 이제 그 지질이지만 또 다른 역할도 하고 이제 그래서 뭐 콜레스테롤의 조절 기작 뭐 내지는 그런 수용성 비타민을 만드는 그 프리커서 물질들 그런 부분에서는 막 노벨상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지질이 지방이죠? 그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지질이 세포막 구성하는 거랑 그다음 저희가 이제 지방 하면은 그 복부에 쌓여 있는 그에
예,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지방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나 좀 궁금합니다. 되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저장고죠.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굉장히 그 지방질이 없고, 그러니까 소위 몸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수명하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누가 봤을 때 통통하다 정도, 한 그러니까 평균 그 체중의 한 10%에서 15% 정도 더 가진 분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해보면 대개는 그 통통하신 분들이 좀 더 오래 사세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네. 쓰는 거군요. 예, 한번 이렇게 복부나 이런 데 좀 만져주시면서 장하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요. 아까 암이랑 관련된 얘기, 그래서 암, 약품, 그리고 제약회사라는 주제로 막단백질 관련된 암 연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 발생 치료 다 막단백질이랑 관련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막단백질을 이용하면 암 완치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세포 내부에 있거나 세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반해서 일단 세포막이라는 것이 세포 외부에 있었던 어떤 현상들을 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신호 전달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세포들은 되게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암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지막에 보셨겠지만 막에 있는 수용체를 굉장히 과발현하게 해서 그러니까 세포가 막 빨리빨리 자라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이셨던 그 막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세포 암세포에는 그런 그 막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하고 그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독극물을 쓴다든지 그렇게 아니면 제가 항체 약품이라고 부르는 걸 쓴다든지 하게 되면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얘기해 주신 그 세포가 안테나를 너무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서는 막 들어가는 물질, 지나가는 물질도 다 이렇게 잡아 채가지고서 좀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암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딱 잘라주는, 그러니까 그걸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그 예를 들면은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줬을 때 이 독극물은 아무래도 암세포가 그 수용체가 더 많기 때문에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막 단백질 연구를 이렇게 해서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서 정보 가능할까요? 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와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카터 미 전임 대통령의 기사에서 보셨듯이 일부 암을 대상으로 그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암을 완치시키는 일을 2-3년 전에 저희가 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일부 암의 일부 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일부 암 뭔지랑 일부 환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만 자세히 말씀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순식간에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약품을 환자한테 드리면 대개 환자들이 그 열병을 앓으세요. 굉장히 심한 열병을 앓고 심하시면 돌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면역체계가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암은 돌연변이가 많은 암이 더 빨리 자라고 돌연변이가 많이 있는 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암의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돌연변이가 많은 암을 더 빨리 알아보죠. 그게 더 우리 정상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그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돌연변이가 많은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약품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많은 암의 대표적인 게 흑색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장암 그런 계통의 약 10%의 환자들은 거의 완치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흑색종이랑 신장암. 네. 예, 그쪽이 그리고 더군다나 좀 심하다고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에서 치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인가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관련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전자산업이 발달했듯이 먼저 그 남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재창조하는 그런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라는 약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백질 약품인데 그 단백질 약품이 특허가 만료된 걸 저희가 다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그 전 세계 그 시장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약 8%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 1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굉장히 좀 밝은 미래를 얘기해 주셔서 예,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